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어제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규모가 꽤 컸습니다. 이 상당히 공을 들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워크를 강조하면서 이 파란색 보자기를 흔드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파이팅 구호와 함께 객석과 무대가 민주당의 상징인 이 파란색으로 뒤덮이는 모습을 장관을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이어서 잠시 들어보시죠. 제가 이재명은 하면 여러분은 합니다로 화답해 주십시오. 이재명은 당원과 함께 20대 대선 승리. 이재명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짙은 파란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자, 이게 바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넥타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인의 착장, 즉 옷을 입는 매무새, 그리고 신발 뭐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도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가 메고 나온 넥타이, 대통령이 직접 선물한 넥타이를 어제 그 자리에 메고 나왔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지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아니,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과 앞으로 중도층까지 끌어안으려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거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나는 문재인 정부와 친하다 이런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자리는 뭐냐면은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과거 이낙연 캠프에 있던 분들까지 전부 이렇게 끌어모은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당연히 또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넥타이를 보여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어떤 절차였다고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직 대통령과 새 대통령은 깐부일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항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과거 정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잇따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넥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발언이 중요한데 네. 거기서 보면 계속 어떤 정책의 차별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 넥타이만 가지고 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갈 거다. 아 정말 친하구나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 때문에 깐부라는 단어가 이 속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게 됐네요. 자, 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이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좀 무게 있게 그렇죠.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승과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승과 발전.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당이 그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정당이 상징하는 색깔이고 특히 이제 남성 정치인들은 넥타이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과 이제 비전을 표출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진짜 민주당의 정통성 있는 후보로서 지난번에 대통령 만나서 받은 넥타이를 차고 왔고요. 그리고 어제 연설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다음에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넥타이도 그런 의미 같아요. 넥타이가 계승이면서 발전이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일곱 번 했다고 해서 이것이 차별화가 아니라 분명히 아 선대의 어떤 장점은 계승하고 네. 더 과오는 개선하면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넥타이라는 것이 앞을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겠다라는 저는 민주정부의 흐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 출범식에는요. 예비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경선 경쟁자들이 모두 참석해서요.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낸 소년통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주인공 누구입니까? 경쟁할 때 경쟁해도 하나 될 때는 하나 됐습니다. 이재명 동지와 함께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원팀 선대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 혼자만의 선거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고 우리는 각자 제 할 일을 해내면서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반드시 이룩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본인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문제를 자신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여전히 숙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제 연설에 나섰던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재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까지 메고 나온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문 정부와의 차별화를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건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넥타이가 아니라 뒤에 하는 말을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야당이 이긴 거는 LH 사태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약이 없이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힘들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 브랜드는 원래 기본 시리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자리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꺼내면서 무슨 개발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슨 성남시장 자리가 대통령 되기 전에 예행 연습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번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비리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개발 이익 환수를 언급하는 게 본인도 조금 민망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김효은 부대변인님, 네. 지금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번 대선에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은 대장동 사건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맘 놓고 말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거를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지금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꼭 지금 되게 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더 심각하게 보이지만 항상 우리의 가장 기본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식주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5년에 이끌고 가겠다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차별화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